오늘은 이제 플로온, 자작 플로온을 만들 거예요. 언제나 실험실은 재밌죠? 하나도 재미없는데, 거듭되는 실패에 이제 플로온 만들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별거 없죠? 막 섞는 거 같고, 뭐, 서커서커 페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대충, 그렇다고 치고, 계피, 그 다음에 이거는 후추예요. 백후추, 그 다음에 겨자. 그다음에 엔진 오일, 이게 완성된 예전에 완성된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뭐하고 뭐 섞었냐면 이 구리스랑 지금 보시면 구리스죠? 구리스랑 계피랑만 섞었어요. 계피랑 섞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더 강력한 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스를 여기다 발라서 넣고, 이제 구리스가 됐죠? 그럼 이제 막 섞으면 되겠죠? 계피는 이제, 뭐지? 굉장히 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는 못 먹는 계피가 오래된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생각은,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오래된 계피라서 색깔부터 별로 안 좋죠? 오래된 거라서 어차피 쓸거 아니니까 사람 먹을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이제 후추 이게 최루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죠? 최루탄이랑 똑같아요. 이제 개미가 이제 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건 계피고요. 계피도 별로 안 좋아요. 걔네들이 이렇게 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엔진 오일이죠. 그래서 우선 섞어보겠습니다. 과학 시간이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개미 기피제 플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플론 비싸잖아요. 비슷하니까 개미가 싫어하는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기름 같은 거에 산화된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뭐지? 톡 쏘면서도 그런 기름 같은 냄새거나 그 농약 같은 냄새 그런 냄새를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냄새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농약은 괜찮겠지만, 농약은 이제, 아무래도 안 좋겠죠, 몸에. 그러니까, 개미가 싫어하면서도 이제 좀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만들면 되겠죠. 이것도 환경 오염이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환경 오염이 안 되게. 구리스 자체가 이제 환경 오염 자체인데, 그래도 이제 얼마든 이제 대충 만들어 보려고 하나요? 네, 대충 이 정도 만들었어요. 이 정도. 조금 더 만들어야겠죠? 조금 더. 왜냐면 이게 점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금방 저거 해서 조금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약간 묽게 만들까? 묽게 만들려면 엔진 오일 더 넣으면 되겠죠? 약간 기름이니까 기름에 녹아요. 과학 시간에 이제 배우신 분은 이해하겠죠? 기름이라서 기름에 녹습니다. 약간 묽게 하려면 기름을 넣으면 되죠? 이게 사람이 먹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딴걸 넣으면 그 뭐지? 개미 죽이려고 하면 딴걸 넣으면 되겠지만 개미를 이제 죽이지 않고 이제 살리면서 개미한테 이제 저거 하는 거죠. 개미를 이제 멀리하게 하는 거죠. 대충 이제 걸쭉하게 됐어요. 이제 걸쭉하게 됐고 그리고 또 뭐가 모자랄까요?
여기다가 뭘 넣어야 될까? 잠시 멈춰놓고. 여기다가 이제 실리콘을 좀 넣어줄 거예요. 실리콘을 왜 넣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굳는 걸왜 넣을까? 이제 과학 시간이죠. 그러니까 뭐랄까 실험이니까, 그쵸? 이 실리콘을 왜 넣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넣을까? 이 과연 실리콘이 될까요? 실리콘은 굳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죠? 아무 말도 없네요. 당연히 아무 말도 없지. 지금 채팅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실리콘을 왜 넣을까요? 잠시 멈춰놓고. 이제 잘 굳지도 않는 실리콘을 이제, 잘 섞이지도 않는 실리콘을 넣는 이유는 그거죠. 뭐지? 지금 섞이면 이 실리콘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지금 가까이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실리콘이 어떻게 될까요? 기름에 섞이겠죠. 그러면 실리콘이 굳지 않겠죠? 그쵸?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됐죠. 이렇게 점성을 갖게 돼요. 실리콘을 많이 넣을수록 어떻게 된다? 실리콘을 많이 가질수록 점성이 생기면서 굳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리콘이 들어감으로써 부착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실리콘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접착력이 생기면서 유지가 되겠죠?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과학으로 배울 과학 시간 같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접착력을 생기게 해주는데 제가 지금 뭐하고 뭐를 섞었어요? 이런 기름이랑 그다음에 계피가루, 배고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겨자 분말 이런 걸 섞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걸 넣었어요. 기름이니까 같이 섞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성분이 굳는 성분인데 굳는 성분이 많이 줄어들겠죠? 알기 쉽게. 그러니까 약간은 굳으면서도 오래 머무르게 되겠죠? 이 냄새들이. 그쵸? 이제 이해 가시죠? 제가 즉흥적으로 만들면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발라보고 이제 이거 식물에 바를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화분 테두리에 바를 거예요. 그러니까 화분 테두리에 바르면 이제 이게 서서히 굳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서서히 굳고 조금 이제 구리스를 조금 더 넣어주고 서서히 굳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서서히 굳으면서 이제 이게 저거 되겠죠? 그 뭐냐? 뭐라고 할까? 서서히 굳으면서 냄새가 남아 있겠죠? 연고 같은 이 제가 만든 자작 플로온에, 그쵸? 그러면 이제 냄새가 여기에 배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요거 발라놓으면 개미들이 안 좋아하겠죠? 그쵸? 접근하지 않겠죠?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잠시 멈춰놓고. 냄새 맡아보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냄새를 나게 만들어서 이제 바르면 되겠죠? 이제 자작 플로온입니다. 제가 만든. 대충 엔진 오일을 약간 더 섞으면 될것 같아요. 약간 묽게. 이게 안 굳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안 굳으면서 냄새가 나오고 친환경적이게. 그쵸? 최루탄은 원래 이런 걸로 만들죠. 최루탄 만들 때 이렇게 냄새 나는 걸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매운 고추랑 겨자잖아요. 겨자 같은 거 섞고 냄새가 굉장히 핫해요. 핫해. 말 그대로 핫해요. 그래서 겨자가 얼마나 매워요. 그러니까 겨자 냄새가 있으니까 이제 개미가 안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무래도, 물에 잘 씻겨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기름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실리콘이잖아요, 그쵸? 실리콘이 굳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대충 감이 오시죠? 이게 완전히 굳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쩌면 오래 남아있을 거예요. 플로 온 파는 제품처럼. 이거는 제가 아이디어 된 거고, 베낀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케이블로 돼 있어요. 김치 같은 거 넣는 통이죠? 그래서 이제 한번, 발라보고 대충 해보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이제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겉에 테두리에 발라주는 거죠. 그러면 개미가 굉장히 싫어하겠죠? 이 안쪽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식물 안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테두리에만 발라줄 거예요. 개미가 굉장히 싫어하겠죠? 줘봐요. 개미가 이제 가네요. 이렇게 해서 발라주면 되겠죠? 쭉 발라주면. 이렇게 해서 다 발라주면 되겠죠? 지금 이제 영상을 찍는 거니까 그냥 발라주는 포즈만 취하면 되겠죠? 대충 이상입니다. 끝! 이제 플로어는 이제 다 발라줬어요. 대충 남았긴 한데, 이 상태에서는 이게 굳을 수도 있잖아요. 굳을 수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닦아서 이제 휴지로 닦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물로 씻겨지겠죠? 닦아서 이제 아까우니까 조금 모아놓고 이렇게 최대한 이제 이걸 안 찍으려고 했는데 저거 하고 나서 저 아까운 걸다 버리냐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이게 아깝잖아요. 기름 덩어리도 이제 써야 되니까. 그리고 환경 오염도 되겠죠? 안 닦으면. 아이고, 아이고, 방바닥에. 내한테 저희 어머니가 혼냈는데. 깔끔하게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최대한 긁어서. 이렇게 긁으면 깨끗해져요. 실리콘이 요즘에는 잘 나와서 깨끗하게 닦여요. 그래서 다음에 또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실리콘이, 이제 이 설명을 안 했었는데, 실리콘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뭐지? 이게 오래되면 플로운이 실리콘이니까 굳어버릴 거 아니에요? 굳어버리는데 여러 가지 섞었으니까 잘 띄어지겠죠? 그 다음에 쓴 다음에 이제 효과가 떨어지면 또 발라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맞춰가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굉장히 이거 냄새는 아주 지독해요. 근데 먹음직스럽네요.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닦고 있는 모습이에요. 별거 아닌데 이제 사람들이 항상 그렇듯이 어떻게 저걸 이제 처리하느냐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처리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려야지 더 이제 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걸 닦는 모습까지 같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없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닦을 필요 없지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만드는 자작 플로온, 마이 플로온,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 통으로 이제 쓰면 되겠죠? 이렇게까지 이제 깨끗하게 할 필요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이잖아요. 실리콘이 아무리 이제, 여러 가지가 섞였다고 해도 실리콘이니까 굳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리콘은 불안정하게 묻잖아요. 그리고 물을 달면 이 실리콘이 쉽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물로 한번 헹궈주던가 그러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거기 이제 요거는 아까 거기에 다 발라주거나 그러면 될 거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죠? 엄청나게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쵸? 아까 막 지옥 같은 여러 가지 섞어서 막 그렇게 됐는데 엄청나게 깨끗하게 지금 됐어요. 뭐 이런 것쯤은 뭐 끝에 정도는 뭐 묻을 수 있죠. 이거 계속 이것만 쓸 건데, 그쵸? 이 정도는 뭐
이거는 이제 먹는 주걱이 아니라 요거 전용 주걱이죠. 다이소에서 샀어요. 주걱 조그맣고 이쁘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됐네요. 별거 아니지만 이제 자작 플론을 만드는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상입니다. 요거는 아까 그 그릇에 좀 묻혀주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면 되겠죠? 아끼지 말고 그럼 쓰면 되겠죠? 대충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휴지는 버려주고 요거는 이제 아까 거기에 쓰면 되겠죠? 깨끗하게. 별거 없죠? 남자는 뭐 항상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그러니까 남자죠. 주 이상입니다.